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신 전설인데 에코덱 1등 못한 거 아쉬워서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리롤덱이 진짜 종류가 많으니까 그걸 다 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자, 요즘 리롤덱은 트리스타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티모, 다리우스, 뭐 카타리나, 제드, 에코, 클레드, 뭐 가끔씩 아이오니아 리롤, 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차피 리신 전설을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야 3명인데 겹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리롤덱 3개 정도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개를 굳이 고르자면 클레드, 그 다음에 트리스타나, 다리우스, 뭐 다 좋네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칼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초반 단계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팔지 않는 게 좋은데, 자, 이번 리신 전설이기 때문에 1원짜리들을 다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칼리스타를 팔고 그냥 다 사겠습니다. 자, 일단 클레드가 나오긴 했습니다. 클레드 덱은 근데 제가 최근에 보여드려서 웬만하면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클레드를 버리고 말자 두 마리를 잡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마오카이, 뭐 비에고, 뽀삐, 뭐 트리스타나가 잘 나온 편은 아니라서 그쪽 관련된 리롤 덱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자, 티모 버리고 그냥 말자 두 마리 잡아둘게요. 자, 일단 실버 증강체 승승장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원짜리 유닛들을 다 잡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교환회장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자, 내가 리롤덱을 많이 생각해 놨는데 지금 각이 나오는 게 클레드 말고도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성을 붙이면서 일반적인 운영덱을 가셔도 됩니다. 일단 말자가 이성이 붙었으니까 마법사에다가 공어, 자, 그쪽으로 빌드업이 될 것 같아요. 어? 에코도 말이? 자, 일단 에코하려고 온 게 맞죠? 그러면 클레드 이런 거 다 버리면서 그냥 에코 두 마리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근데 이제 에코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신 전설을 굳이 들 필요가 없이 그냥 특폐 전설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리신 전설을 들고 에코덱을 갈 때는 아이템이 꼬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거 그냥 빌드업만 쓰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플랜을 좀 다르게 짜야 돼요. 에코가 자운에다가 필터 오버를 들고 있다 보니까 아이템이 에코에 맞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이제 자운이랑 필터 오버에 관련된 제리덱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혹은 지금 유닛들을 보시면 일단 초가스랑 말자가 되게 잘 나온 편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이템이 지금 거의 해결이, 혹은 뭐 태블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렉사이 리롤덱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렉사이 리롤덱 같은 경우는 렉사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난동꾼 위주로 시너지를 구성해주고, 그 다음에 원거리 딜러를 카인사를 쓰시면 됩니다. 자, 조합 자체는 진짜 간단해요. 자, 이번에 만약에 이제 에코덱으로 1등이 된다면 제가 다음 판부터 오른 전설을 할 건데, 오른 전설 했을 때 진짜 운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불안당 시너지, 암살자 같은 이제 시너지를 쓸 때는 오른 유물에서 나오는 죽음 불꽃 소나기, 그게 아이템이 진짜 좋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자, 일단 에코 이성이 지금 붙은 상태가 됐습니다. 자, 에코가 붙으면서 지금 바위도 나왔고요. 일단 이러면 징크스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난동꾼을 받을 것이냐 불안당을 받을 것이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은 불안당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태블망을 줘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어? 설마? 아, 이거 태블망 줄 걸 그랬습니다. 어? 이긴 것 같아요. 야, 에코가 역시 템이 들어가지 않아도 불안당만 받아도 이렇게 셉니다. 자, 그럼 이제 에코의 근본 아이템이 보석 건틀렛, 정의의 손길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장갑이나 지팡이 쪽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연운. 그러니까 연운이랑 장갑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무조건 지팡이고요. 아, 근데 템을 봤을 때는 태블망에다가 구인수를 주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럼 이제 리신 전설을 먹긴 했지만 그렇게 아이템을 처리하면서 그냥 제리덱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운영덱 쪽으로 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는 전략가의 왕관을 두 개나 주는 맵입니다. 자, 그거 잘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자, 카사딘 나왔으니까 공허 시너지 하나 넣어주고요. 자, 지금 그웬이 좀 빨리 나왔는데 이제 그웬 같은 경우는 그림자 군도를 섞으면서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칼리스타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 빌드업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웬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원래 같으면 아이템을 바로 태블망에다가 구인수를 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에코덱을 좀 보려고 했으니까 이길 수 있으면 템을 처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 이것도 충분히 이길만 하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근거는 3코 이성이 있으면서 우리가 공허 시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강한 상태가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살짝 위험하긴 했어요. 카이사?
카인사가 빨리 나왔다. 이거는 그냥 구인수 가야 될 확률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코스트 유닛들이 빨리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조합이랑 어울리거나 줄 아이템이 있거나 그럴 때 쓰는 거고요. 그웬 같은 경우는 빌드업과 맞을 때만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웬이 지금 4원짜리 유닛들 중에 가장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이건 그냥 태블망 줄게요. 카인사가 나온 시점에서 아이템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덱을 가더라도 그냥 태블망 주면 되지 않느냐. 자, 왜 주지 않으려고 했냐면 이제 카타리나를 같이 쓰기 때문에 카타한테 치감 효과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템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승이 끊어진다면 그때부터 이제 필터 오버를 받으면서 제리 덱으로도 충분히 틀 수가 있고, 자, 연승이기 때문에 굳이 필터 오버를 받을 필요가 없이 이 상태로 연승 쭉 이어나가 주면서 구인수에 맞는 운영 덱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진짜 많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혹시나 카인사가 잘 나오게 된다면 덱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카인사 같은 경우 아까 전 렉사의 리롤 덱도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도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스오랑 같이 도전자를 쓰면서 약간 아이오니아나 도전자 기반으로 덱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에코는 끝난 것 같아요. 연운이 나오긴 나왔지만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일단은 제드가 지금 들어가봤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오리아나가 들어갔을 때 시너지를 두 개나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제드 빼주면서 오리아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자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연승인데요. 자, 피 100을 만약에 만났다면 제가 그냥 구인수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덱도 지금 당장에 버릴 필요는 없는 게 이온 충격기 아니면 뭐지 연운 지팡이, 그러니까 성배도 만들 수 있고 아직까지는 각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증강체를 본 다음에 아이템에 관련된 게 나온다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왔다. 무조건 이거 무조건 대기변이에요? 이거 지금 3코이성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4원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오리 하나 빼주면서 그냥 3원짜리 많이 넣고 대기변 돌릴게요. 아, 이러면 아까 전에 그웬을 잡아놓을 걸 그랬습니다. 자, 일단 제레이성. 자, 제레이성에다가 지금 크산테 나왔어요. 야, 이러면은 그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운영되기죠. 야, 꿀잼판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러면 이제 제리가 이성이니까 제리 위주 시너지 넣어줘야 되고요. 자, 일단 지금 당장에는 지금 사수 같은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책략가 넣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인수 바로 넣고요. 자, 외골격. 자, 이거는 이제 워익을 쓰다가 버릴 거니까 워익한테 잠깐 넣어줄게요. 이거는 빨리 징크스를 찾아서 사 자원을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수 안 들어가면 젤이 진짜 약합니다. 자, 여기도 대격변이네요. 어쩐지 우르곧 이성 있더라. 자, 이러면 우리가 지금 필터 오버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젤이 이성이 나오면서 연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제일 센 곳을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연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자, 여기서 덱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제리 덱 같은 경우 필터 오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프렐리오드 혹은 이제 앞라인 그냥 뭐 쉔이나 그런 요새 같은 거, 자, 그런 거를 받으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자운 먼저 넣어주고요. 자, 두 번째 거는 그냥 제리 주겠습니다. 제리한테는 보통 피흡이나 아니면 생존, 공격, 야, 이런 쪽이 어울려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9레벨 가면 될 것 같아요. 잘하면 피백승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제리가 겹치는 사람이 없으면 삼성도 노릴 수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리가 가장 세니까 제리를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BF 쪽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판 술술 풀리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선적으로 빼야 될 거는 당연히 클레드는 버렸고, 자, 책략가 같은 경우에는 아지르랑 섞으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책략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쉔 나왔고 제이스 나왔으니까 책략가 빼주면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크산테랑 요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자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워익이랑 에코 같은 경우는 필터 오버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밸류가 낮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은 자운을 받으면서 가지만 나중에 워익이랑 에코는 버릴 거예요. 그 자리에 좋은 유닛으로 쓰는 게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정석 조합을 머릿속에 둔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밸류를 점점 올려줄 방법을 떠올린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일단 리산드라 프렐리오드니까 들고 있어야 되고요. 자르반 같은 경우는 이제 책략가 아지를 아니면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르반도 갑자기 이성이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쓰는 거 진짜 괜찮습니다. 자, 애초에 4원짜리 이상 탱커들은 다 성능이 좋습니다. 특히나 자르반 같은 경우는 탱템을 몰아줬을 때 궁을 두 번 이상 쓰는데
자르반 궁 두 번 이상 쓰면 말도 안 되게 사기예요. 자, 일단 오늘 이제 플레이 같은 거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 올려드렸던 덱들을 한 번씩 다 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요즘 메타는 4스테이지를 이겨라. 그러니까 4스테이지를 이기면서 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8레벨 바로 가는 것보다는 7렙 단계에서 돈을 쓰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조합 기반 자체가 거의 구성이 됐으면서 4코 이상이 있으니까 7렙 단계에서 돈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잡을 만한 유닛 없고요. 징크스 나왔죠? 자, 이러면 이제 에코나 워잇 같은 거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제이스가 이성이 붙는 상황인데 당장에 어차피 제이스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리산드라, 애쉬 넣고 프렐리오드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외골격은 그러면 이제 에코한테 주거나 아니면 우르고트한테 주거나 둘 중 하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템도 지금 BF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주검으로 가도록 하고요. 자, 템도 지금 이제 주검이 나왔으니까 주검을 줬지만 만약에 아이템이 뭐 BF 장갑 벨트 BF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제 인피의 직후의 전령이 되는 겁니다. 혹은 뭐 주검의 방타 뭐 그런 느낌으로 얼른 사코 이성한테 아이템을 챙겨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피바랑이 같은 경우는 근접 유닛한테만 좋으니까 필요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결투하는 사수 나쁘지 않고요. 코칸의 바람 이것도 좋습니다. 아, 이거 근데 진짜 고민되는데 결투하는 사수보다는 그냥 혹한의 바람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수를 그냥 쓰다가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9렙 각이 제대로 나왔으니까. 자, 일단 8렙 찍으면서 프렐리오드 하나 더 넣어주고요. 자, 이러면 이제 최종 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세주한 2성. 자, 이거는 제가 다 이길 수 있는데 왜 무리해서 돈을 썼냐면 연승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피백승 한번 노려볼까? 자, 그런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지금 세주하니까지 다 이성이 붙었으면서 이름 완벽해졌죠? 그럼 더 이상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자르반 자리도 없고요. 자, 제리덱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필트오버랑 섞으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나가 빨리 나오면 사사수를 써주고 우르곳이랑 에코가 잘 나오면 자운을 써주고 프렐리오드가 잘 나오면 프렐리오드를 써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만약에 세나가 나왔다 그럼 이제 4사수를 써야 되니까 자운이나 프렐리오드 둘 중 하나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혹은 딱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전략가의 왕관을 계속 주기 때문에 다 섞으면서도 갈 수 있긴 합니다. 이번에는 9레벨 찍었을 때 11마리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아무거나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러면은 연운 있을 때 정의의 손길 아니면 소호자의 맹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정의의 손길은 아이템을 원래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시즌은 정의의 손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다 뺏겼으면 그냥 BF 먹으면 됩니다. 지팡이 연운은 좀 그래요. 자, 이번엔 전략가의 왕관이 두 개나 나왔다 보니까 프렐리오드를 세 개를 쓰지만 최후의 속삭임이 없는 것 때문에 프렐리오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가 없을 때는 리산드라 같은 것도 자주 버려요. 자, 지금 이제 넣을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잠깐 불안당을 넣어준 거고요. 자, 바로 카타리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상대에 보면은 아지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자르반이 무서워요. 지금 자르반 워머가 하나 들어가는데 궁을 두 번 썼습니다. 자, 일단 우르곧 이성. 문제는 지금 우르곧한테 줄 템이 없다. 그리고 지금 제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챔피언 복쟁이가 있기 때문에 제리 삼성도 노릴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피백승을 확실하게 하려면 그냥 8렙 단계에서 제리 삼성을 찍어버리는 건데 자, 탐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리가 한 군데가 있죠. 지금 이 상태로 이 돈으로는 못 찍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약간 딜이 모자르다 싶으면은 트리사랑 제이스를 투입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프렐리오드 하나 내려도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거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불안당 아까 그거 빼주고 뭐 앞라인 타릭이나 쉔 같은 거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수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상태가 더 셀 것 같아요. 사사수를 넣는 거는 세나가 나왔을 때 넣으면 된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들고는 있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넣는다? 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자, 어차피 크산테 같은 경우에는 궁을 두 번 이상 써야지만 좋은 유닛인데 얘가 방템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크산테가 궁을 두 번 이상 써야 좋은 이유는 한 번 밀친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이에요. 자, 템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뭐 쇼진의 도장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고 아니면 제리를 확실하게 키우겠다.
그럼 이제 임피의 정의의 손길을 우르곳. 자, 그렇게 가도 됩니다. 근데 주검이 쓸 때는 공격력이 높다 보니까 또 임피 효율이 좋거든요. 주검에 임피로 갈게요. 그리고 지금 삼성을 찍을까 했는데 제리가 두 마리나 팔려서 이거 못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이기면서 갈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끊어지면은 그냥 천천히 돈 모아서 9레벨 찍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 대격변은 이런 맛으로 먹는 거예요.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3코스트 이성이나 아니면 4원짜리 유닛들이 많을 때 드셔주시면 됩니다. 자, 제이스페어는 넘어갈게요. 아니, 제리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안 남았네요. 아, 근데 지금 제리가 세 마리가 팔렸습니다. 4코스트 유닛이 12마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확률이 낮더라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페어가 많을 때 뭐 세즈완이도 이성을 붙여야 되고 다른 유닛들도 이성을 붙여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번 돌려볼 만합니다. 지금은 돌려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진짜 잘하면 이 상태로 끝낼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 젤이 보시면, 자, 저격수의 거울? 그러니까 아무튼 오른템이 들어가 있는데 저게 지금 제리한테 들어갔을 때 진짜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 전설을 보여드린다고 한 겁니다. 자, 나머지는 지금부터 그냥 5원짜리 유닛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을 때는 하이머딩거를 쓰는 것도 진짜 좋아요. 하이머딩거의 성능은 돈이 많을 때 업그레이드를 다 할 수 있을 때 좋다. 업그레이드도 수리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도 나쁘진 않은데 태블망도 있고 프렐류드도 있어가지고 치감 있으면서 박마저를 깎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을 때는 수리가 제일 좋아요. 일단 자르반 궁 두 번 못 썼고요. 이거 졌다. 너무 아깝고요. 자, 이러면 어차피 연승 끊어졌죠. 그럼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방템을 선택할 때도 솔라리도 좋지만 연운이 들어간 구원을 선택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구원이 들어가니까 세주안이니까 궁을 좀 빨리 쓰고요. 자, 세주안이랑 젤이 배치를 이렇게 일렬로 두는 이유는 세주안이가 궁 썼을 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연승 안 끊어졌으면 여기 그냥 9레벨 찍었어요. 지금 안 찍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사실 다 빼도 돼요. 뭐 트리스타나 징크스, 제이스 다 빼고 그냥 자운도 두 개로 내리면서 이사수 정도만 써주고 그냥 5코 이성 도배쳐도 됩니다. 이렇게 돈이 많을 때는 5코 이성을 다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플레이예요. 자, 상대방이 제리가 1성인데 되게 세죠. 그러니까 저기 오른템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세단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운영도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쉐니성. 자, 이렇게 제리 덱이랑 지금 아펠리오스 같은 게 사기적인 이유, 그러니까 1티어인 이유는 어떤 앞라인이 나오든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쉔을 쓰는 이유가 이제 기원자에다가 요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은 건데, 자르반이 나와도 그냥 요새나 기원자를 버리고 쓴다는 마인드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유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조합으로 온 거고, 여유가 없을 때는 붙는 대로 써라, 그런 뜻입니다. 와, 여기 왜 이렇게 세죠? 자, 여기는 센 이유가 벨코즈 삼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럭스한테도 풀템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센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저런 마법사 덱 같은 게 시너지가 올라갈수록 진짜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전략가의 왕관판은 시너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지는 덱,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저희 벌써 9레벨 50원이에요. 자, 여유가 되니까 세주안이 삼성 같은 것도 한번 같이 노리면서 가볼게요. 우르고도 같이 노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5코인성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뭐 벨베스 같은 거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 그냥 사수 두 마리 내려주겠습니다. 자, 애쉬인성. 아니, 이거 잠깐만요. 일단 조금 더 약해졌거든요. 50원을 쓴 거 치고 지금 나온 게 라이즈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레벨 찍긴 찍었지만 5코 도배를 치는 것보다는 그냥 삼성을 찍는 게 좋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방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히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덤불 좋게 먹고, 우르고 삼성 나왔으니까 방템을 선택해 줬습니다. 삼성 각이 있으니까. 뭐야, 더 약해진 줄 알았는데 이겼네요. 자, 일단 세주안이 삼성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중에 세주안이가 제일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건 일단 세주안이한테 복제기를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주안이만 찍었을 때 이길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세주안이 찍고 넘어가겠지만, 아까 전에 여기랑 전투 구도를 봤을 때 되게 셌었죠. 세주안이 삼성으로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젤이나 우르곳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에코 그냥 버리면서 자원도 두 개 빼주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전쟁 바로 그거야. 자, 라이즈 그냥 넘어갈게요. 엑스한테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세주안이 다 집어넣고 돈 쓸게요. 이거 어차피 5코인 이상 들어가봤자 저기 상대방 못 이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유닛들이 많이 나온 상태다 보니까 다음 턴에 다 정리하면서 그냥 삼성 3개 찍겠습니다. 아니 뭐 크산테 이성 같은 거 붙인다고 될 게 아니에요? 너무 세요. 덱파워가 거의 4코 3성급입니다. 자, 일단 우르고 들고 오면은 일단 우르고 3성. 자, 이게 또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좀 상대방이 너무 세가지고. 자, 여기서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라이즈 버리면서 세나 넣고 일단 사수 추가. 자, 5코 이성 패스. 자, 일단 세주안이 이성, 삼성. 자, 이러면 세주안이 지금 찍을 수 있으니까 우르고트한테 그냥 복제기 쓰고 쉔이나 사이온을 그냥 버릴게요. 자, 사이온 버리겠습니다. 두 개면 이기겠죠? 이래도 불안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지금 제리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 다음 턴에 제리한테 들어가 있는 아이템을 우르고트한테 넘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느낌이 다릅니다. 어, 끝났네요. 자, 대격변 먹으니까 게임이 이렇게 편합니다. 일단 제가 계속 4코 이상 덱의 기본 운영을 여러가지 버전 알려드리는데, 자, 이게 영상을 처음 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